오늘은 미생물 가운데서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이재열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부르지만은 보지 않고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 또 믿고 있는 그러한 거 과학적인 사실들을 오늘 얘기 좀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병의 원인이다. 따라서 병원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균의 종류에는 곰팡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병이라는 거는요, 병원균만 있다고 해서 병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숙주에 병이 일어난다면은 사실은 병원균과 숙주가 만난다는 그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서 병원균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져야 된다. 그것은 바로 환경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환경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지는 것이죠. 지형이나 기후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폐기물까지도 이런 쓰레기까지도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다면 병원균이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사는데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식이라는 숫자를 불려냄으로써 비로소 병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병의 발생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의식주, 다시 얘기해서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생물도 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남고 증식을 하려면은 이런 삶의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미생물도 양분을 먹어야 되고 양분을 먹어서 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온도 안에서 집이라는 거주 공간처럼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 옷 같은 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미생물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수소이온 농도, pH.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마도 사람의 생활 조건에 필요한 의식주라는 조건으로 돌려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외에도 미생물의 경우에 따라서는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산소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합니다. 박테리아 세포 하나가 영양분을 먹고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생장을 거듭하다가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그렇게 커지면은 두 개로 늘어나면서 쪼개지는 것이죠. 그 적당한 환경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대장균의 경우에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20분 정도라면은 한 시간은 60분이니까 세 번 증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루에는 24시간이니까요. 72배로 증식, 배가 아니고 72번이나 증식을 할 수가 있는 셈이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를 한번 증식을 한다 하면 한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72세대라고 본다면 70세대라고 했을 때 사람의 경우에는 한 세대를 30년 잡는다 하더라도 2100년이나 걸립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하루에 축약시켜서 엄청난 숫자로 증식이 되는데 박테리아의 이것이 빠른 증식력이 무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런 빠른 증식력 때문에 엄청난 그 피해를 주는 병원균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아마 고전적으로 봤을 때
세균병에 의해서 인류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이 돼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박테리아 병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 예, 한번 해주십시오.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박테리아라는 걸 들어봤는데, 이 슈퍼박테리아가 생긴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항생제를 처리하다 보면은 박테리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꾸 내성을 갖게 됩니다. 한 종류의 항생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대해서도 복합 내성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뚜렷한 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만들어서 처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들어먹지를 않는다면은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박테리아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에도 감염이 되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파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슈퍼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은 아마도 이러한 특별한 파지를 이용을 해서 처치를 하게 된다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그 파지 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달리 먹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생리대사를 하지도 않고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생장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자손을 증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 변이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변이를 일으키고 또는 유전물질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후대까지 전해주기도 하고, 따라서 먹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면서 자손은 번식시키니까 이것이 생물인가 아닌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보다 더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작다는 거예요. 크기가 작다는 거.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는 마이크로메타 단위이지만은 바이러스는 나노메타 단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와 나노는 천분의 일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배의 수준으로 크고 작다라는 그 크기가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미생물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 이 바이러스는 원래 존재했던 미생물인 건지, 변이된 미생물인 건지,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시선이 궁금합니다.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의 한 종류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때문에 바이러스의 대응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그 이전에 있었던 바이러스의 변형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병원균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사스 바이러스의 두 번째 종류다라고 해가지고서 사스 코 2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스 바이러스의 변이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미생물로서 그 크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증식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다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병원성 미생물로 작용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그 공통된 사실.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코로나19, 이건 사실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아직도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면서 DNA는 RNA를 만들고 RNA는 DNA를 만드는 이러한 거 과정에서 봤을 때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들어간다 하면은 바로 단백질을 만들고 또 RNA를 복제를 해가지고서 빠져나오는 그런 그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RNA 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는 실제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자꾸 변이를 일으켜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미처 대항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서 병을 일으켜가지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본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에 아마도 그 확진자는 현재 한 1억 명이 넘고 있고, 그러나 현재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뭐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런 몇 가지 종류의 그 백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바이러스를 벡터에 실어보내가지고서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그 백신은 뭐냐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잘 알려진 바로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핵산을 집어넣어가지고서 우리 몸 주입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이러스에 실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열에 대한 안정성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냉장 온도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을까 말까,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등등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서 만들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RNA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항체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핵산 백신이 있기 때문에 그 RNA는 상당히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좀 냉동 보관, 마이너스 20도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75도까지도 내려줘야 되는 이러한 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는 이제 항원 단백질을 직접 넣어주는 방법으로다가 제조한 백신이라는 것들이 있고 하는데, 사실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좀 더 좀 편하게 맞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 자체를 죽인 거를 넣어주는 거를 이제 우리는 불활화 백신 또는 뭐 사멸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좀 의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신호판 백신의 차이점이겠죠. 아마 이러한 몇 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외에도 사실 몇 가지의 그 치료제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항바이러스 제제라든가, 항바이러스 제제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있어서 억제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약제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를 증강시켜가지고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치료제로 넣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마 대표적인 거 혈장 치료제라든가 또는 뭐 인터페론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된다면은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중화시켜 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응용 방법이 아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까지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슈인데요. 백신을 접종하면 고열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우리 몸에 어떤 것이든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아프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병원균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뭔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백신 자체도 본다면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 자체가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거를 임상시험에서 걸러낸 다음에 괜찮은 것들만 넣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반응은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이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백신 자체로 개발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약재로서 시판을 허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판된 백신이라는 거는 약재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안정성은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백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다만 아마도 그런 경우에는 몸에 기본적으로 이상, 즉 기저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몸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더 맞죠. 뭐 이제까지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지만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항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다른 바이러스 병과 달리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 무증상자에 의해서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백신과 치료제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밀집된 모임이라든가 접촉이라든가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그 생활을 좀 피하고 자연적인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달라진, 다시 얘기해서 복잡되는 그런 것보다도 사람끼리의 사이에서 생활 속에서 거리를 두어가는 그런 그 생활 방식, 다시 얘기해서 new normal한 그런 그 생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크게 본다면은 바이러스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나오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해 나가서 나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고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이겨내는 그런 현명한 생활이 됐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곳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